교육부 장관, 그럼 학교장은 학교 급식을 개시할 때 보고하죠. 며칠 전에 개시 10일 전까지 상급 기관인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한테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개시 보고하죠. 학운이, 이건 아까 학교 급식 운영 계획은 학교장이 계획을 세운데 학운이의 심의나 자문을 받죠. 사후에 연 1회 보고하죠. 연 1회 이상 학운이에 보고합니다. 그죠? 그렇게 되고요. 그러니까 개시 보고하고 그 운영 계획 보고는 좀 이행상 보고는 구분해야 되겠죠. 학교 급식위원회 역시 15명이네죠.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5인이네. 임기는 2년인데 1차 연임가나. 학교 급식시설은 또 나왔죠. 조리장에 조명이 있었죠. 220이죠. 그러나 금수장은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540이죠. 룩스 세번 나왔죠. 학교보건법상의 책상, 교실 조명은 책상면 기준으로 300룩스였죠. 반면 학교급식법의 급식조리장은 또 숫자가 특별했죠. 220, 금수시설은 540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온도는 이것도 했죠. 냉장고 5도죠. 냉동식품, 냉동 18, 영하 18도 있었죠.